그리고 장타자 김민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우측 러프에 있는 거고 이동민은 이번엔 상당히 힘있게 갑니다. 아, 김민준 그린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이 또 내려갑니다. 이 경사를 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치는 모습이 더 좋습니다. 물론 아마추어 시절 때 우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승을 많이 해본 선수가 또 그런 상황에서 플레이하는 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마추어 대회들에도 변수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많이 이겨냈던 경험이 큰 자산일 텐데요. 네. 그리고 송민혁을 쫓아가야 하는 김민준. 현재는 3타 차인데 두 타를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오늘이 파이널 라운드라고 하면은 이런 퍼스는 과감하게 쳐줘야 됩니다. 하지만 내일도 또 18호 플래그가 남아있어서 이럴 때는 확실하게 타수를 줄이는 그런 작전으로 가야죠. 네, 잘했습니다. 네, 좋아요. 와, 지금 라인도 거의 네. 90도로 꺾이는 느낌이에요. 네,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